이 제품을 덩크 하나를 산다 그러면은 최근 본 나이키 중에서 이렇게 퀄 좋은 거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. 다카한 같은 경우는 사이즈 같은 경우는 5번에 걸쳐서 나이키 SB하고 협업을 했는데요. 숀 클라이버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지 러브 스케이트 보지의 수장이면서 그리고 보더이자 그래픽 아티스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SB 덩크 로우 홀리데이 스페셜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요.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제품입니다. 스트레인지 러브 스케이트 보지의 수장인 숀 클라이버가 디자인을 했고요. 그가 디자인한 다섯 번째 모델입니다. 숀 클라이버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더이자 그래픽 아티스트인데 2012년부터 나이키 SB하고 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. 다섯 번에 걸친 협업을 진행을 했고 그중 이제 두 번은 하이 제품을 만들어냈고요. 세 번은 로우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숀 클라이버가 디자인한 세 개의 로우 제품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. 이제 하나는 오늘 이제 리뷰해드릴 이 홀리데이 스페셜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발매가 됐던 스트레인지 러브 모델,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014년에 발매가 된 디스포지블 모델입니다. 숀 클라이버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모두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인솔에 모두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픽 아티스트인 자신의 강점인 그래픽을 신발에 녹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솔을 선택을 한 겁니다.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도 그래픽을 넣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래픽의 크기에 제한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크게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크기의 그래픽을 그린다고 했을 때 신발의 디테일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, 그러니까 디테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강점인 그래픽을 신발에 녹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솔을 선택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2020년 발매된 두 개의 모델은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모두 벨벳 소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투명한 아웃솔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 발매될 숀 클라이버의 제품에 모두 동일한 소재나 디테일이 적용이 된다면은 이제 올해는 숀 클라이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그런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예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발매했던 세 개 같은 경우는 리셀가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그렇게 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제품들도 아니었는데 올해 발매된 두 제품 모두가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예전 제품들도 가격이 아주 조금씩 오른 상태인데 뭐 거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활발해진 상태고 앞으로 이제 숀 클라이버하고 이제 나이키 SB하고 콜라보 소식이 나오면은 구독자분들도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리뷰한 나이키 제품들 통틀어서 퀄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모든 제품 통틀어서 퀄은 가장 좋은 것 같고 물론 케바케겠지만은 최근 본 나이키 중에서 이렇게 퀄 좋은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덩크만 따로 떼놓고 봐서도 제가 올해 리뷰한 직접 보고 보지 않은 제품들 빼고 직접 보고 리뷰한 덩크들 중에서는 이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소재나 디테일이나 모든 부분 따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카 덩크도 리뷰하고 했지만은 모든 부분 따져서 저는 이 제품을 개인적으로 올해의 덩크로 뽑고 싶습니다. 뭐 이미지만 예쁜 제품들 많은데 그 실제 받아보면은 이걸 진짜 왜 샀을까 하는 제품들 많은데 이 제품은 이미지보다 실제 상품이 너무 예쁩니다. 너무 예쁘고 진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추천 잘 안 하지만은 덩크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다른 덩크 생각하지 마시고 뭐 조금 이거보다 리셀가 저렴한 제품 살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조금 돈 더 주시고라도 이 제품을 덩크 하나를 산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사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뭐 이 블루 지금 색상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. 지금 이 흰색 부분은 약간 그 주름진 느낌,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의 가죽이 사용이 됐습니다. 흰색 부분은 지금 눈을 나타내고 이 블루 부분은 얼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앞에 천공 부분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덩크하고 다르게 눈의 결정체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천공도 좀 이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사용된 실버 컬러하고 수우시에 사용된 골드 컬러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에 사용되는 그런 컬러라고 합니다. 이 실버 부분은 주름 없는 맨들맨들한 가죽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골드 부분, 이 골드 수우시는 호일
호일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비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게 좀 비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그 스크래치 잘 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수시하고 이 뒷부분에 그 자수 로고, 나이키 로고, 그리고 이 밑부분에 솔, 여기에 사용된 스티치까지 모두 골드 계열의 컬러가 사용이 됐고요. 이 스티치 부분만 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신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아웃솔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 형태의 아웃솔이 사용이 됐고, 여기도 펄이 사용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, 실제 상품 보면은 굉장히 예쁘다고 느끼실 겁니다. 여러 부분을 봐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분이 예쁘다고 느끼실 겁니다.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벨벳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. 슈레이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실버 슈레이스가 있고, 그리고 골드 컬러의 슈레이스, 그리고 화이트 컬러의 슈레이스가 또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이 화이트 계열의 슈레이스는 일반적인 덩크에 사용되는 슈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 실버하고 골드 컬러의 슈레이스는 약간 까칠까칠하고 조금 부드럽지 않은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묶었을 때 예쁘게 묶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혀 부분은 여기 클라이버의 로고가 있고요. 역시 일반적인 SB 덩크에서 볼 수 있는 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도록 밴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깔창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이제 그래픽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, 이 숀 클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 나이키 SB하고 협업을 할 때 그 인솔에 사용된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샵에서 데크를 따로 판매를 합니다. 올해도 역시 자신의 샵에서 데크에 이 인솔에 사용된 그래픽을 사용해서 그 데크에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했고요. 그 제품도 바로 순삭이 돼서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사이즈감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업이나 1업 하시면은 그냥 예쁘게 신으실 것 같습니다. 밝은 계열이라서 약간 크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실제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으니까요. 그냥 반업이나 1업 그 정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발볼 있으신 분들은 뭐 1업에서 1업 이상, 그 중에서 저렴한 제품의 사이즈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